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중학생,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. 경찰에 신고 아빠는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줘. 강당선인 부부 A군이 귀가 거부 주장 국민의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.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23일 영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강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 A군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. A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. 강 당선인 부부는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.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.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당선인 등과 면담을 했을 때 아들 A군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선 인정했다며 24일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